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너 임마 카메라 돌아가는데 이게 중요하니? 지금 네. 인사 먼저 드려야지. 죄송합니다. 아주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아니, 정신 팔린 게 아니라 닦아야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휴가철도 지났고 그다음 장마 기간도 끝났고 이제 가을이란 말이에요. 세차하기 가장 좋은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죠. 근데 여름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조금 처음 코팅이 났을 때보다 많이 아마 깨져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 보던 비딩이 이제 안 나온다고? 그치. 왜냐면 또 비도 맞고 이물질도 맞고 뭐 벌레도 맞고 그다음 뭐 워셔액도 쏠 거고 와이퍼도 막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여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리바이스 코팅을 짱짱 해놓으면은 정말 길면 1년, 2년 가겠지만은 뭐랄까 관리를 조금 못 해주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코팅층이 빨리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내 차에 이미 유리바이스 코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코팅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유리바이스 코팅을 좀 더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유막 제거를 안 하고서 가지고 계신 걸로 사용했을 때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라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량의 도장면이나 유리면에 일단 코팅을 할 때에는 일단 이물질들이 없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워시 과정하고 본세차 미트지 과정까지를 꼭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하고 오겠습니다. 네, 프리워시 과정 끝내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리까지 완벽하게 세차를 끝내놨어요. 근데 물을 뿌리면은 뭔가 세안하면서 늘 보여드리던 그런 발수 초반수 비딩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땡기란 이게요. 그 맛이 없어졌다고. 좀 이상해졌어. 지금 친수 상태 같기도 하고 물을 튕겨내는 역할은 아직 살아있기는 하나 튕겨내는 그 모양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물이 뭉쳐 있다가 막 떨어지다 땡글땡글한 게 막 퍼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옆면 한번 써보자. 옆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전면에서 맞는 오염물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옆면 같은 경우에는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잘 안 깨집니다. 아무래도 전면 쪽이 최대한 좀 많이 깨지겠죠. 왜 많이 깨지는 거죠? 아, 뭐 이물질도 달라붙고 비도 맞고 그다음에 앞에 날라오는 오염물도 있을 거고 와이퍼질이 일단 있고 워셔액도 뿌리고 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깨지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내가 내 차를 매번 세차하다 보니까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좀 옛날 같지도 않네라고 느껴지시겠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드라잉하러 갑시다. 일단 드라잉 정리 중에서 그냥 드라잉하러 갑시다. 네. 뭐해? 차 빼라 해. 저놈 차이. 아 그래 차 빼. 자, 첫 번째 방법은 유리 세정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유리 세정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유리 세정과 동시에 코팅이 동시에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올인원 제품이지 올인원 제품. 아, 그래서 저 제품을 사용해서 유리바이스 코팅 위에 한 번 더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를 막 관리를 하고 싶고 막 먼지가 막 있는 것도 싫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세정하고 코팅 한 번에 가능한 제품이니까 이 유리세정 발수 코팅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 차에 유막이 껴져 있다 근데 저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나 마나의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를 극대화 보시려면 아무래도 유리에 일단 유분기가 없어야겠죠. 유막이 없어야겠죠. 유막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발수 코팅 해놓고서 저거 같이 유지관리용으로 사용을 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 유리에 분사하면은 튈 수도 있으니까 타월에다가 분사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 제품이 일반적으로 유리에 좀 예민하신 분들의 와이퍼를 많이 쓰시거나 유리에 좀 오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실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아, 실내에는 사용이 안 되지. 오로지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고 가격대가 6,000원?
6,500원 그 정도에. 결혼해가지고 가성비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 그리고 유리 세정 발수 코팅제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비딩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 유리 발수를 해놓은 것처럼 그 엄청난 퍼포먼스는 나오진 않거든요. 정말 크게 나오지 않고 정말 딱 유지관리용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속력도 단독으로 썼을 때 이게 2주 정도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저걸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유리 발수 코팅층이 계속 좋은 영향을 줘서 코팅층이 되게 오래 지속된다는 거, 그리고 깔끔한 유리를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좀 장점이긴 하지. 두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SiO2가 들어간 도장면 전용 왁스 코팅제예요. 근데 요즘 이런 코팅제들이 보통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냥 간단하게 왁스 코팅제를 유리 발수 코팅층 위에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도장면 전용 코팅제를 유리에 발라도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막 제거를 다 해요. 기름 제거를 싹 해놓고서 말끔한 유리에다가 왁스 코팅제를 바로 갖다가 작업을 해버리시면은 이 안에 있는 유분기들이 좀 남아요. 그래서 유막이 다시 금방 빨리 생기고 지속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꼭 먼저 유리발수 코팅제가 지금처럼 베이스로 깔아놓고 베이스로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SiO2가 들어간 도장면이라 했잖아요. 유리에도 SiO2 전용 코팅제들이 있습니다. 발수 코팅제들이. 그 SiO2가 들어간 유리막 코팅 원료가 들어간 유리발수 코팅제를 먼저 깔아두고 SiO2가 들어간 도장면 전용 코팅제를 유리에다가 발라주시면 효과가 그때부터 퍼포먼스가 더 나오는 거죠. 그냥 유리막 코팅제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원료로 더 빠른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똑같은 원료로 더 빨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간단하네. 간단해. 그러면 유리발수 원료 중에 SiO2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일단 유리발수 코팅제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아, 그래요. 가지고 와요. 예. 자,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이 유리발수 코팅제를 다시 발라주는 겁니다. 다시? 일단은 새알람 영상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셀프로 본인들이 유리발수 코팅을 입히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유리발수 코팅제는 이렇게 보면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지 정말 많게는 두 번, 세 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뿌려주고 똑같이 그냥 펴 발라서 작업만 해주면 끝납니다. 간단하지. 간단해요. 뿌려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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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많이 뿌렸나요? 그쪽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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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잔사람네 뭐 하는 거야? 아이씨, 진짜. 뒷면으로, 뒷면으로. 사라지주. 자, 유리발수 코팅제를 다시 덧방해주실 때도 역시나 중요한 거는 약품들이 남았나 안 남았나 꼼꼼히 타월로 없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잔사가 안 남게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약품이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잘못 얼룩지면은 그 얼룩도 같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그냥 이물질이 있다, 내 차에. 그래서 오염이 심해져서 유리발수 코팅증이 오래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이 돼 있다. 그 오염을 씻겨내주고 다시 발라주면 끝납니다. 자, 근데 이 영상 보시면 그럼 느끼실 거예요. 유리발수 코팅이 그만큼 깨졌으면은 유리에 또다시 유막이 쌓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살짝 대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을 계속 튕겨내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퍼져가지고 뭉쳐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유리발수 코팅층이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해놨다면은 그 위에 유막이 낄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유막이 안 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한 달에 한, 그래도 한 달에 한 한두 번만 세차 관리 잘 해주셔도 거의 낄 일 없습니다. 확실히 간단하죠, 진짜. 이거는 매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헷갈리기는 해. 지금 저희가 이 세 가지 작업해놓은 거를 아까 처음에 물 뿌렸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물 뿌려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디오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또 눈으로 보셔야지 아 저렇게 되구나 하니까 지금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욕 같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딱 같은데 왜. 자, 물을 뿌릴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덧방 치면 바로 물을 싸도 될까요? 아니면 비를 맞아도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햇빛 있는 자리에서 뭐 한 시간 정도 말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 동안 내비두고 다음 세차 때까지 해당 비나 뭐 안 맞는 게 코팅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아, 이것만 알고 계세요. 이건 영상이니까 바로 뿌리는 거지.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은근히. 아, 그렇지. 일단 물 뿌리면서 비딩이 얼마큼 예뻐졌는지. 어디부터 뿌려봐요? 어디? 여기 1번, 2번, 3번 아니면 4번? 4번은 됐고. 4번. 이 인간들이 오늘. 우리 국가에서 말이야. 투표가. 네, 차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세정제, 그 다음 저기 왁스, 그 다음.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물 튕기는 속도는 빠르긴 빠른데 이게 우리 새알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만족해할 정도 비딩은 아니야. 아쉬운 비딩이라고. 아까보단 나 물 뭉침은 없잖아 일단. 물 뭉침. 아 나 반말을 하네요. 저 편집자한테 얘기하는 저 한다고. 물 뭉친 현상은 없고 일단은 물꼬리도 좀 길게 남기기는 하는데 그것도 아까 그 상태보다 훨씬 낫긴 낫거든요 이게. 이것도 아마 지금 바르자마자 해서 저 정도일 거야. 왁스촉 뿌려볼게요. 왁스촉. 확실히 일단 튕기는 게 달라. 가운데 유리바이스코 튕기를 뿌려볼게요. 그래요. 확실히 이게 물꼬리 차이도 좀 있고 물 튕겨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카메라를 잘 잡혔어요? 네. 확실히 보이는 순서는 1번, 2번, 3번 순위 가장 좋아 보이죠. 자,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 때 전용이잖아요. 일단 유리 전용이고 바디 전용이고 또 유리 전용이긴 하다만 좀 더 이제 관리제요, 카리고.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력에서 나옵니다. 지속력이 가장 안 좋고 두 번째로 안 좋고 세 번째로.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제일 지속력이 길지? 그렇지. 그래서 유리 세정 코팅제는 뭐 2주 정도밖에 사실 가지는 못해요. 근데 아무래도 왁스 코팅제 쪽은 그래도 3주 혹은 한 달까지는 좀 버텨주거든요.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제, 전용 코팅제처럼 뭐 1년, 6개월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옆유리나 뒷유리에도 같이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너 지금 뭐... 이래야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아. 그런 안 된다고? 나 된다고? 아, 그치 하면서 이제 아... 머릿속에 팍! 인식이 좀. 그렇지. 강하게. 어... 너무 흥분했나요? 아 괜찮아요, 뭐. 나는 유리 세정하고 코팅이 동시되는 이 세정제를 가지고 있어 하면 이거 쓰시면 되고, 나는 왁스가 저 SI 코팅에다가 유리도 SI 코팅제에 같이 돼 있어 하면은 왁스 코팅제를 그냥 발라주시면서 유리관리 하셔도 되고, 도장면 막 하시다가 유리 그냥 가볍게 그렇지, 발라주셔도 그렇지. 되고, 난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저번에 쓰던 게 남아있어 하면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진짜 간단하지. 오히려 자동차 도장면보다 솔직히 관리하기 더 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사실 일반인분들이 아직까지 많이는 모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세차 문화가 많이 발달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유리 세정제로 닦으면 깨끗해지는 줄만 알고 계시지 이렇게 발수에 대한 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 일반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어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유리바이스 코팅제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불소하고 SiO2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코팅 성분이죠. 근데 불소 일단은 이름 자체가 어렵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 바형식으로 쓰는 자 글라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글라코가 불소 계열의 코팅제입니다. AD 레펠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렸던 거는 나지올의 글라스 실드. 그건 SIO 코... SIO2가 포함된 예. 제품이고요. 이거 발음이 은근히 어려워. 아, 그렇지. 지금 SIO2가 이 차에 발려 있어요. 근데 글라코인 불소 코팅제를 좀 바르고 싶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조합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불소가 불소 코팅제가 발려져 있고 SIO2 코팅제를 바르면은 얘네들이 서로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유리에 잘 붙어있지는 못하고 금방 날아가 버리는 지속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불소가 먼저 발려있다. 아. 그 다음 SIO2가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조금 더 버티긴 하는데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지속력은 퍼포먼스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로만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불소 계열들은 일반적으로 작업이 좀 지랄 맞습니다. 잔사도 많이 남기고 뭐 다음날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날씨 영향이 불소 계열들이 엄청 심각하게 받아요. 습도, 뭐 온도, 그다음 햇빛, 뭐 타월부터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진짜 좀 예민하거든요. 대신에 발라가지고 성공을 잘했다면 굉장히 지속성도 오래가고 발색도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SIO2는 작업성은 굉장히 쉽지만 지속성은 불소 계열에 비해서 조금 짧다는 거. 요즘 나오는 SIO2 코팅제들도 충분히 불소만큼 충분히 긴 지속력을 보여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불소냐? SIO2냐? 그래서 내 차에 발려있는 건 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걸로만 관리 계속 하시면 됩니다. 불소 위에는 불소, SIO2 위에는 SIO2로만. 근데 만약에 여기 SIO2가 발려있는데 난 진짜 불소 바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속력이 안 좋다던데. 지속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유막 제거제 이용해서 그냥 그래. 싹 벗겨내고 다시 SIO2 싹 입히고 아, 불소로 가고 싶다고. 아, 이제 유막제가 싹 하고 그냥 다시 원하는 코팅제 작업해주면 되죠. 맞습니다. 그때는 유막 제거제를 사용해서 기존의 발스 코팅층을 벗겨내고 유막을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발스 코팅층을
지금 이렇게 코팅 스팅 살아있잖아요. 이걸 벗겨내고 내가 새로 산 코팅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관리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근데 말만 들었을 땐 좀 그런데 코팅제들이 요즘 이렇게 하나 사면 용량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놓고서 한 1년, 2년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여기서 내용은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만 해놓고서 발라놓고 이렇게만 관리한다면 진짜 중고차로 내놓으실 때까지 이거 유리바이스비디오 다 살아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자, 근데 유막제거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테일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유막제거제를 말 그대로 유막제거제잖아요. 기름 제거해주는 애. 코팅층 벗겨주는 애가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런 기능도 있다만은. 그냥 일반 유막제거제로 유막제거하는 것보다 솔직히 바이스 코팅 잘 돼 있는 코팅층 벗겨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까다로워. 제 생각에 한 두 배, 세 배 체감은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반복 작업해야 되고 약품이 묻어도 자꾸 그 약품을 코팅층에 밀어내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들어가고 더 반복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막 제거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마프라 비트레오 약간의 이제 폴리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연말에 시키네요. 근데 뭐랄까 막 기계되고 막 그 정도 아닌 이상 사람 손으로도 살짝 벗겨내면 코팅층만 딱 걷어내주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뭔가 특수 기능성 있는 유막 제거제들 말고 일반 시중에서 구하는 유막 제거제를 작업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몇 번 좀 반복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되긴 되는데 가능한 한 보충제 챙겨오시고 프로틴 바나 뭐 단백질 바 챙겨오시고 뭐 핫식스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할 게 많네. 스트레칭 직전에 한 2, 30분 정도 어깨 위주로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없어진다는 거. 스트레칭도 2, 30분을? 스트레칭 2, 30분씩 해줘야지. 2, 30분을? 그래요? 이렇게 본인 차량에 유리바이스 코팅을 작업을 해두고 유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 진짜 이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계속 작업할 때마다 유막 제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많이 계셔. 아니면 그냥 뭐 아무 막상 발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디테일링 샵에서 시공을 받으셨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셀프로 작업을 하셨든 저희 영상에서 나온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관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겠다 싶은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워낙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세차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처음 세차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다가 많은 정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면 관리하는 거는 얼추 왁스 바르고 뭐 페인트 클렌저하고 요즘 저희가 많이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는데 요즘 시기가 지금이 해주기 딱 좋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에 또 눈 내렸을 때 그 다음 앞차에서 눈 튀었을 때 진짜 겨울이 진짜 더러운 날이거든요. 원래 생각해보면은 그치? 차에서는 정말 안 좋은 날이야. 지금쯤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세차장 한번 나오셔서 유리바이스 코팅 작업 해놓으시면 내년 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 또 편안하게 뭐 세차할 때도 편하고 사실 뭐 앞에 시야 확보할 때도 편하고 그렇지. 많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동차 주행하실 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빨간 글씨 유리바이스 코팅 일반인한테 보여주는 무서운 느낌 난다고 저런 거 막 프로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이 간단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안전에 많이 집중되는 유리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즐거운 세차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더 재밌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